안녕하세요, 해물왕자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곤충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도 처음 들었을 만한 곤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. 채집 날짜는 2023년 5월 22일이고요. 긴 날개를 가지고 있는 두 마리를 채집했습니다. 생긴 거는 마치 진드기처럼 생겼지만 파리목 이파리과에 속하는 곤충이며 이름은 사슴 이파리이라고 불립니다.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주로 사슴이나 고라니와 같은 동물들에게 붙어서 피를 흡혈하는 파리입니다. 옆면을 보면 매우 납작하고요. 이러한 납작한 몸 덕분에 겨드랑이처럼 피부가 맞닿은 사이틈에서도 잘 돌아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. 제가 이 곤충을 채집한 이유는 제 유튜브 커뮤니티 글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023년 5월 15일에 산에 다녀왔는데요. 제 몸에 붙어있던 바로 이 곤충 때문입니다. 처음에 보셨던 사슴 이파리나 비슷하지만 날개가 매우 짧은데요. 같은 종인 맞습니다. 저도 처음에는 날개가 짧은 것이 암컷이고 날개가 긴 것이 수컷인 줄 알았는데요. 제 예상과 달리 사슴 이파리들은 성충 때는 모두 긴 날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. 그렇다면 제 몸에 발견된 사슴 이파리는 왜 날개가 짧아졌을까요? 사슴 이파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드기와 달리 날 수는 있지만 비의 능력은 좋은 편이 아니라고 합니다. 하지만 평생 지낼 수 있는 숙주가 나타난다면 있는 힘껏 날아서 붙는다고 합니다. 원하는 숙주에 안전하게 붙은 후에는 털 사이로 돌아다니기 불편한 날개를 찢어버린다고 합니다. 그러고 난 후 털 사이로 기어다니면서 흡혈을 하면서 산다고 합니다. 결국 제 몸에 발견된 사슴 이파리는 제 몸에 털이 많다 보니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산에 다녀온 후에는 저처럼 몸에 흡혈하는 곤충들이 붙어올 수 있습니다. 옷을 잘 털어서 세탁을 해주시고요. 샤워를 하실 때는 따뜻한 물로 하시면서 몸에 붙어있는 것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.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보다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이런 곤충도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마지막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서 하면 멀쩡해요. 그리고 옆으로 봐도 멀쩡하죠.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안녕.